네, 지금부터 타바타 코어, 복부 몸통을 위한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자, 4분 동안 8세트, 20초 8세트 운동 하실 텐데요. 자, 첫 번째 유산소는 그 풋볼 핏이라고 해서 빠르게 뛰기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쭉 뻗으신 다음에 무릎을 딱 구부리시고요. 다리를 빠르게 뛰시는 동안 복부에 있는 모든 근육이 동원되거든요. 함께 해볼게요. 레디, 고! 자, 20초 동안 하시는 동작이고요. 너무 힘드시면 걸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번엔 근력 운동. 복부 운동은 플랭크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에요. 매트 뒤쪽에 앉으셔가지고요. 팔꿈치를 직각으로 구부리시고 무릎을 쫙 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마치 등 위에 상이 차려져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엉덩이를 들거나 고개를 꺾거나 허리가 처지지 않게. 레벨 1. 자, 레벨 2는 상체를 유지하고 복부의 힘을 유지한 채 워킹. 레벨 3는 다리를 벌리고 모으는 동작을 반복하시는 건데요. 20초 동안. 자, 유산소 운동 그리고 근력 운동. 코어를 위한 동작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양팔 앞으로 쭉 뻗으시고요. Welcome. 무릎 구부리시고요. 자, 준비. 자, 음악이 시작이 되면 20초 동안 바깥 안 바깥 안 이렇게 빠른 움직임을 하시는 겁니다. 시작! 등에 굽지 않게 등을 펴고 자, 배 힘 주시면서요. 다리 빠르게 벌리고 모으고 반복. 자, 100m를 20초 동안 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옆쪽으로 플랭크 포지션 레벨 1. 팔꿈치를 직각으로 유지하고 꼬리뼈를 안으로 말고요. 바닥을 민다는 느낌으로 복부와 허리, 옆구리 근육을 동시에 조이세요. 자, 무릎을 펴시고 고개가 처지지 않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동작이 레벨 1이에요. 자, 힘드셨죠? 무릎 구부리시고 상체 스트레칭 한번 해주세요. 자, 그대로 일어나셔서 자, 레벨 2 동작. 자, 좀 더 빠르게. 최대한 전력 질주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배 힘. 후! 오! 5초. 4. 3. 2. 자, 괜찮으세요? 힘드시죠? 자, 레벨 2 플랭크 포지션. 4, 3, 2, 1. 자, 레벨 1 자세에서 한 발씩 워킹 포지션. 자, 이때 등이 움직여지지 않도록 상체를 바르게 유지하려고 하셨을 때 복부가 운동이 됩니다. 워킹, 워킹. 자, 운동이 끝나셨으면 상체를 이렇게 스트레치 해주세요. 자, 다음 세트. 자, 발을 쭉 뻗으시고 무릎 구부리면서. 자, 레디 고! 자, 벌리고 모으고 벌리고 모으고. 자, 어깨 힘을 빼준 상태에서 예. 후! 예, 좋아요. 턱을 약간 내려주세요. 자, 20초 동안 멈추지 않습니다. 자, 플랭크 포지션. 자, 옆으로 엎드리시고요. 다리를 쭉 뻗으시면서 4, 3, 2, 1. 자, 힙을 조이고 배에 힘을 주고 팔꿈치랑 어깨랑 일직선이 되게. 지금 레벨 1. 레벨 2는 상체를 유지한 상태에서 지금처럼 걷는 동작. 레벨 3. 다리를 벌리고 모으고. 그렇죠. 오케이. 자, 무릎 구부리고 스트레칭. 자, 이번엔 일곱 번째 세트. 3, 2, 1. 자, 20초. 100m 달리기 몇 초 뛰세요? 20초 동안 전력 질주. 예. 자, 이렇게 집중적으로 빠르게 운동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복부에 지방이 모조리 다 없어지실 겁니다. 2. 자, 플랭크 포지션. 자, 마지막 세트예요. 3, 2, come on. 자, 레벨 3 동작. 자, 천천히 또는 빠르게.
다리 벌리고 모으기. 자, 마지막 스트레치. 와. 자, 어떻게 배 힘 들어가시는 느낌 드세요? 예. 네. 자, 지금 코어 운동 플랭크 하셨고요. 내일은 다시 하체 두 번째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